식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차뇨, 전순위, 1460년, 섬이라고도 하고요. 원문, 치소와 설죽, 양미, 도미, 섬이, 각 삼합, 나벼 반, 탄한대, 동료 수의성, 자양미, 삼미, 교거제, 이집자도 미삼미, 비, 고거제, 이집자서 미삼비, 고거제, 진압증조, 납소, 회복반납, 공심오후, 각수, 아수, 아대소, 가감. 네, 번역문입니다. 소아의 물살살을 치료하려면 기장살, 입살, 찰기장살, 각 3호, 타란만한 크기의 반 정도 되는 밀랍, 동쪽으로 흐르는 물 두 대를 준비한다. 기장살을 삶아 세 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그 물에 입살을 넣어 삶아 세 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그 물에 찰기장살을 삶아 세 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밀랍을 그 물에 넣어 밀랍이 다 녹은 후에 매번 반옥씩 오후 공부에 복용시킨다. 아이가 크고 작은 것에 따라 가감한다. 네, 조리법입니다. 1. 기장살 3옵을 삶아 3번 끓으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2. 그물에 입살 3옵을 삶아 3번 끓으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3. 다시 그물에 찰 기장살 3옵을 삶아 3번 끓으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4. 다시 그 물에 밀랍을 넣어 다 녹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